오늘은 인도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에 일찍부터 동네 마실에 나섰는데. 오, 군장아, 너 어디 가니? 아, 엄마랑 학교 가는구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언덕 끝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등교를 시켜주는 군장이네 엄마. 으짜짜, 길 잘 보고 조심히. 매일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과도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눈다. 등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다한우 아이들. 어? 니네 학교 안 가고 거기서 뭐하니? 머리 엄마가 해줬어? 마마가 머리 이렇게 해줬어? 얘 가방이 몸보다 더 커 지금. 훨씬 더 커. 아 미치겠다. 이게 어떡해. 야, 너 여기서 뭐하노? 어? 아저 스쿨에 해줘야 스쿨 가기 전에 뭐 여기서 어? 자, 잡담 나누고 있다고? 종철수! 종철수 얘들아! 땡하면 잡힌다! 가자! 다한우 유일의 분교는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인근 마을 아이들이 모두 다니는 학교다. 살구꽃 향기 가득한 봄날의 교정. 1교시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갔다. 살금살금 다가가 몰래 교실을 엿보는 두 사람. 하와유. 굿. 아, 선생님 안 계셔? 잠 들어가 볼까? 어, 마침 자리를 비운 선생님. 남학생들밖에 없네. 여기는 영어 공부? 아, English. English. Mathematics. Basic. Basic 잘못 들어가야 돼요. 얘도 있는 거지 뭐지? 이거 다 들어. 아, 이거 인도 그거 유명하잖아. 누구다 얘네 너무 잘한다 이거. 어, 바로 나왔네. 어, 야. 여기는 세븐 이렇게 해야 돼. Where is teacher? Where is teacher? Teacher, 어? 뭐라고? 티처는 선글라스 끼시고 벨트 차신 분인데 다른 반 수업 중이시구나 지금. 그런 것 같아. 아유, 딱 봐도 이분이시네.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선생님이 되는 다한우 학교. 교실도 부족해서 몇몇 반은 운동장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아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 마을을 떠나기 전 군장이를 찾아온 두 사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군장, 거기서 뭐해? 주택이 더 그려놨어? 어? 아, 귀여워 죽겠다. 너 글씨를 쓰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냐? 어? 군장! 아이들도 눈치를 채는지 졸졸 뒤를 따라오는데. 왜? 여기서 뭐해? 저 봐라, 다 공부하는데 니 혼자 여기서 뭐하노? 그래. 어? 너도 바이 공부... 바이. 줄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안녕. 삼촌 간다? 간다? 나 간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순수의 땅 다한우에서 인도 여행을 마무리한다.